요게 한 10, 15, 6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약간 단가가 있는 요런 것들을 좀 많이 샀더니 가격대가 좀 나왔습니다. 너무 예쁘죠? 원래는 요거 크리스탈 컬러를 사려고 들어갔는데 이거는 지금 품절이고 없길래 요 물방울무늬랑 요거 크레스타 이그나이트였나? 요 색깔을 샀습니다. 우리 초코미스와드. 이 별은 혹시 12월에 크리스마스 트리 위에 장식할 때 쓸 것 같아서 미리 좀 샀어요. 평소와드. 다음 색깔은 이달아트에서 부족한 것들이랑 사고 싶은 것들 조금 샀는데요. 이달아트 요거 생각보다 잘 나가서 좀 더 사고, 그리고 요 파츠들 크기랑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몇 개 샀습니다. 짜란. 요즘 이런 로고 파츠가 너무 좋더라고요. 요거는 실. 오, 얘 되게 미니였네? 이렇게 작은 줄 몰랐어요. 귀엽네요. 배송 중에 눌려서 이렇게 온 건데 금방 싱싱해질 것 같아요. 잎이 괜찮네?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저 뒤에는 냉장고에 있는 걸 샀더니 3일 만에 시들었고, 지금 얘가 좀 많이 시들었긴 했는데, 이게 배송 중에 이렇게 눌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줄기는 싱싱한 걸로 봐서 눌려서 지금 꽃잎만 이렇게 된것 같거든요. 이거 너무 예쁘죠? 장미랑. 제가 아는 이름들이 많이 없지만, 어쨌든 전 뭐 꽃꽂이 이런 건 모르고 그냥 마음이 들게 나눠서 두 개에다가 꽃병에다가 뒀습니다. 이거 보이세요? 너무 귀엽죠? 엄마가 어디에선가 사오셨어요. 아까 머리 떨어진 그 꽃은 우리 몬스테라들한테 꽂아줬어요. 엄청 풍성해진 몬스테라. 원래 세 개밖에 없었는데 계속 어? 뭐지? 어? 하나 둘 셋 에? 세 개 있었는데 여섯 개 됐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다섯 개였는데 뭐지? 이게 또 자랐나 봐요. 이렇게나 많이 이렇게나 크게 자라다니 대단한 거야. 이거는 그 새벽은 언제나 흐림인가 맑음인가 그 이후에 나온 달빛 소다랑 별빛 소다예요. 어떤 건지 궁금해가지고 그냥 한번 사봤는데 그때 그 세트 상품 산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저렴하게 해주나봐요. 똑같은 영업사원분한테 구매했대. 헉, 너무 예뻐! 대박! 보이세요? 뭐지? 이 영롱아? 뭐지? 이거 꼭 그거 같아요. 진비 피아니시모 로제 라인 아세요? 그 로제 라인에 들어있는 그런 글리터 같은 느낌? 지금 보여드린 게 별빛 소다였고 요거는 아하! 달빛 소다는 이렇게 은색, 화이트 실버 같은 느낌입니다. 둘 다 저희 샵에서 엄청 많이 쓸 것 같은데요? 여기는 제가 이번에 처음 시켜본 스와로브스키 업체입니다. 배송은 굉장히 빨랐고 조금 특이해 보이는 애들이 있길래 그거 위주로만 조금만 시켰어요. 궁금해서 그냥
이런 느낌? 얘는 사실 특이한 건 아니고 그냥 필요해서 산 거고. 이것도 미스틱으로 커팅이 되어 있는 오벌 스톤이 있길래 궁금해서 샀고, 이거는 제가 한 2-3년쯤, 2년 정도 전에 많이 썼던 디자인인데 요즘은 판매하는 데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있길래 한번 사봤습니다. 또 블랙 파티나 컬러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파티나 컬러 좋아하는데 겨울에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하나만 사봤어요. 일단 좀 다들 특이하죠? 요거는 이제 캔디스톤에서 구매한 건데, 짜란!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너무 귀여워서 쓸모없는 아이템인데도 불구하고 질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달아트에 쓰이는 헤어핀 파츠인지 머리핀 파츠인지랑 줄란 체인들. 체인은 서로서로 부족해요. 그리고 저 이달아트템들도 조금 더 사고, 이것도 사실 지금 당장 필요한 애들은 아닌데 그 이그나이트가 여러 가지 컬러가 있더라고요, 캔디스톤에. 그래서 그거 좀 사고, 또 스와도 좀 사고. 잘 찍은 거 같은데? 현유 잘 찍었어? 어, 잘 찍었네? 국수 꽃배기 짱큼. 센스있게 그릇은 두 개. 무말랭이가 김치 안에 들어있어요. 비싼 거니까 한 점씩 먹으래요. 찍어보세요. 벌써 타잖아요. 그래요? 여기 아래 볼래. 오늘 제 출근 가방에 앞치마 빨아서 가지고 오고, 사실 이게 보냉백이거든요? 간식 갖고 왔어요. 바나나 우유랑 토핑 다크초코. 이거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 사은품으로 어디에선가 받은 건데, 사은품으로 받은 조그만 숟가락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저는 제보는 이렇게 나왔고요. 이 로고는 저희 고객님이 선물로 만들어주신 로고예요. 아무튼 이걸로 해서 두께는 한 이 정도? 많이 두껍진 않은데 왜냐면 실습 위주다 보니까 이렇게. 이번에는 표지가 노란색이어서 예쁘네요. 저번에는 파랑 색깔 해주셔서 별로 안 예뻤었거든요. 오늘 뭔가 배 상태가 좋지 못해서 티를 먹을까 하고 유스베리 블렌드 티를 샀는데 되게 밍밍한 맛이긴 한데 뭔가 자극적이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색깔이 너무 예쁜데? 신상이랑 이거 신상 나왔길래 바로 샀습니다. 출시하기 전에 예약해놓고 산 거여가지고 아직 한 번도 안 받은 것 같아요. 오, 쓸데없이 간지나는 케이스. 이거 약간 천? 라벨 같은 느낌이에요. 또 쓸데없이 간지나는 차트판. 저는 이렇게 큰 거 싫어해요. 정품 스티커. 요즘 이렇게 정품 스티커를 넣어주더라고요. 짭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색깔이 그거 같은데? 소프트 쿼츠 같은데 그거의 일반 컬러 느낌? 아, 맞네, 맞네. 이거는 다시 한번 발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글리터도 두 개 들어있어서 너무 좋아요. 스텔라비랑 레진 패스트. 레진 탑도 두 개 넣어달라 그랬는데 까먹었나 보다.